오로로로로로로. 아,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쇼세 웨고. 안녕하세요, 히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 시간입니다. 지난번 그래니 1.4 버전이 업데이트가 된 이후로 거의 몇 달 동안 깜깜무소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 개발자가 업데이트를 이제 안 하나 보구나 했는데 어젠가 오늘인가 갑자기 차차차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와, 저도 이게 업데이트 내용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로 자동차 엔딩이 추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이스터에그 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할머니 펫까지 등장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난이도까지 추가가 되었다고 해요. 자, 일단 앞으로 영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보실 거는 자동차 엔딩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엔딩 보러 갑시다. 렛츠고. 아니, 할머니 집을 계속 리모델링 하네요. 이러다가 초대형 저택이 되겠어. 자, 일단은 엔딩을 좀 빠르게 보기 위해 이지 난이도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뭐가 바뀌었을까요? 뭐 지금까지는 딱히 뭐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페드라키로 여기까지 열어야 되구나 이제. 아, 진짜 여기 문 열고 이제 자동차 타고 나갈 수 있나 봐요. 여기서 자동차 쑥 타고. 아, 잠깐만, 작동이 안 되네. 설마 뭐를. 어, 여기 앞에 문 원래 열렸었나요? 아, 열렸었지. 야, 대박이다. 와, 자동차 엔진도 추가가 되었어. 그러면 아이템이 정말 많이 추가가 됐겠어요. 아우! 나오는 타이밍 벗어. 와, 그러면은 이거 퍼즐이 또 상당히 복잡해지겠네요. 오케이, 카키 바로 얻었습니다. 어? 어? 렌치? 왠지 저거 차에다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아이템들이 추가가 되면서 스폰된 위치도 바뀌었네! 어! 아, 언제 왔어? 아, 진짜. 어, 이건 뭐야 또? 가솔린? 아, 기름까지 넣어야 되구나. 야, 이거 복잡하네. 챙길 게 되게 많은데요? 좋아, 여기 안에 뭐 있지? 오케이, 멜론 들어있고. 어? 책은 또 뭐야 이거? 와, 진짜 아이템 정말 많이 생겼네요. 아, 스파크 플러그. 자, 자동차 재료들이 저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렌치. 이 렌치로 자동차를 좀 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엔진 파트? 뭐야? 카 배터리, 스파크 플러그. 야씨, 뭐 이렇게 얻어야 될 게 많아? 자, 여기 또 스파크 플러그 하나 있었거든요? 앙, 스파크 플러그 띠. 얍, 이거 먼저 껴보겠습니다. 요거 스파크를 딱 껴주고요. 어, 요런 식으로 플러그를 끼고 이제 엔진을 찾아야 돼요. 마당으로 넘어왔는데 웬 고기 덩어리도 생겼네요? 저 어디다 쓰는 거지? 와, 이거 아이템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헷갈려 죽겠어. 잘 갔어요. 자,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자, 세이프 키. 오케이, 와! 여기 배터리가 있었네? 자, 배터리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 추구연. 자, 그 다음에 엔진 구해야 돼요. 엔진하고 가솔린만 구하면 되거든요. 자, 망치로다가 들어가지고 3층 좀 올라가 봅시다. 3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과연 3층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 여기 문 하나 생겼다. 스페셜 키가 필요하다고? 뭔데? 자, 아, 저기 보이시죠? 저기 뭐 있네. 저거에 엔진인가 가솔린인가? 오셨나요? 오셨네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한 번 더 재웁시다. 일로와 할머니. 뿅. 아유, 드르렁 드르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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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오, 자동차 엔딩이 머지 않았어요. 아, 저 방 궁금하다. 저기도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우야. 자, 일단 잘라주고. 야, 가솔린이 여기 있었네. 오, 여기다 이제 기름을 넣으면 되는 거구만. 나이스. 자동차 탈 날이 머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기름을 이제 넣으면 되는 거지.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들어간다. 아주 꽉꽉꽉꽉 채울게요. 다 넣어버려. 그렇지. 여기서 멜론 수박 잘라주고. 와, 복잡해 근데 진짜.
아니 이지단위 도인데도 왜 이렇게 복잡하죠? 자 이건 마스터키고 저 마스터키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정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플레이하우스 키가 필요하네. 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플레이 그 클리어 시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부터 열고 그 다음에 스페셜 키로 저 3층 문 열어보겠습니다. 저기 안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 완전 초대규모 패치라 약간 진짜 새로운 게임하는 기분인데요? 업데이트가 진짜 많이 됐어. 뭐 들어있냐? 이거 뭐야? 이게 뭣이요? 아, 오 와우 엔진 여기 썼네. 잠깐만 그러면 엔진도 수리 가능하고 탈출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엔진 넣고 그렇지. 야 여기서 이제 렌치를 쓰는 거네. 잠깐만 이거 다 수리하면 이제 자동차 운전 가능한 거 아니야? 호잇? 호잇! 다 된 거 아니야? 오! 오케이! 자동차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작동 한번 시켜볼까요? 호잇? 아? 뭐야? 자동차 키! 자동차 키! 이야 이거 열쇠까지 필요하네. 복잡하구먼? 자동차 완성! 자 잠깐만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 마이 갓. 야야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할머니 재워야 돼요. 벌써 4회차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놀면 안 되거든요. 오빠 차 뽑았자 널 데리러 가 빨리 나와. 에이. 아 여러분 제가 차 하나 뽑았거든요. 간지 그 자체죠.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문도 아주 최신형으로 열리는 그런 쌈박한 스포츠카입니다. 가즈 앞으로! 아, 야 이거 결국에 여기 열어야 되네. 잠깐만 결국에는 이 스페셜 키도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 오늘 이거 탈출 가능한 겁니까? 3층으로 가서 여기다가 이걸 꼽으면? 뭐야? 4층이야? 와! 4층이 생겨버렸네 이거. 뭐하는데요? 아 4층 다락방이 여기구나. 이거 왠지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아니야 이거 그냥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왠지 아 저거 빨간 버튼이 좀 수상한데? 저거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와 이거 예전에 업데이트 됐을 때 뭐 자동차 엔딩이 생겼다 4층 다락방이 생겼다 그런 어그로들이 판쳤었거든요? 진짜 생겼어 요번에. 준비하시고 보세요. 에임 실화냐? 딱 봐도 제가 여기 지나가면 펫이 튀어나와가지고 저 잡아먹을 것 같거든요? 발사. 아이고 진짜 에임! 아직 한 발 남았다. 발사. 이건 망했다. 저기 뭐 안에 뭐 들어있어! 아이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냥 뚫고 가? 뚫고 가? 아니 저건 또 뭐지? 저 고기로 거미를 유인을 하는 거야. 아 석궁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고기를 놓으면 오호호! 뭐 거미 뭐야 저거? 잠깐만 이거 장전 이거 총알 좀 갖고 가자. 아이씨 난이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거! 이지 난이도 맞나? 아 제발 탈출하자.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와 미쳤다. 큰일났네 이거 최악의 상황인데요? 목숨은 한 개밖에 없고 이제 한 번도 죽으면 안 되거든요? 자 할머니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3층으로 올라가서 키 하나만 더 갖고 오면 돼요. 이게 확실히 자동차 엔딩 난이도가 일반 저거 정문으로 탈출하는 난이도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탈출을 준비해봅시다. 그 다음에 페드라키를 먹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한다. 진짜 이번에도 실패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 나와라 페드라키! 오케이! 다 왔어요. 진짜 한 번 더 잠재웁니다 할머니. 자, 이제 페드라키까지 먹었거든요. 차고 자물쇠를 따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 하나하나 다 연결해가지고 탈출하면 끝입니다. 헤드샷만!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가자! 두두두두두두. 진짜 다 왔어요. 어, 여기다가 페드라키 까고 문 열어 제껴. 나이스! 올라갑니다. 오! 벽! 가솔린 마구마구 부어! 문 열고 엔진. 아! 아, 아직 아니야. 엔진이 남았잖아. 아, 이거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부활 타이밍이랑 조금 겹칠 수 있거든요. 다 끼겠습니다. 엔진 장착. 엔진 장착. 스파크 플러그 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로 채워줘요. 연결. 그 다음에 렌치. 렌치. 렌치 어딨어? 잠깐만, 이거 갑자기 급습당할 수도 있으니까 저거 가져옵시다. 할머니, 잘 갔어요. 바이바이! 오케이! 이제 마음 놓고 수리를 하면 됩니다. 할머니 보는 앞에서 말이죠. 아이고, 제가 새로 뽑은 차인데 마음에 드시나봐요? 저는 할머니가 슬슬 지켜볼 때 동안 여기서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엔진 수리 완료. 자, 제 카키 들고 할머니, 저 갈게요. 오로로로로로로. 아,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주세 웨고. 아, 새로 차 뽑은 기념으로다가 놀아보자고요. 뒤로 가자. 이제 나가자. 밖으로. 렛츠 고! 오빠! 한 번 더. 간다. 나 돌아갈래. 빵!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마지막이다! 파이널! 안 돼! 오케이! 오! 할머니가 지켜보는 눈앞에서 자동차로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